각 단어마다 갖고 있는 어감이나 힘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이 돌파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또한 굉장히 강하면서도 긍정적인 힘을 줍니다. 자, 돌파 매매에 좀 시장의 답답함을 뚫고 올라가줄 만한 종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새해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니까. 네네. 네. 음, 멀리 안 볼게요. 그냥 1월은 네네. 어떤 시장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 네네.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대응해보자 이런 전략 좀 짜주세요. 네네. 뭐 1월, 1월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닉스이기 때문에 어, 2820에서 40포인트에서 외국은 기관들이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금융투자하고 외국인이 일부 배당, 제가 가짜 수급이라고 했던 부분, 배당에 대한 부분을 어, 단기적인 공략을 했던 가짜 수급들이, 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까지 물량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지금 한 2조 이상 나오고 있는데, 3조 대 정도까지는 매물이 좀 소화하는 구간이 필요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 한 이, 이, 이틀에 거쳐서 배당에 관련된 물량은 좀 소화하는, 어, 부, 음. 부분이 나, 나왔고, 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실적주에도 어느 정도 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매물은 소화가 다 끝났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저는 어, 1월보다는 1분기를 좀 어, 대응을 밴드를 2950 포인트에서 어, 제가 볼땐 크게 이슈가 없다면 어, 3150 포인트까지는 밴드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되 저는 사실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음,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은 지금 IPO, 대형의 IPO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말에 좀 어,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유동성이 어느 정도 그쪽으로 많이 유입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크게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종목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지수에 대한 대팅보다는 종목에 대한 분석에 좀 집중하자. 좀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또 시장에서 많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또 중국 아닙니까 네네. 이번 주에 중국 관련한 지표들도 쏟아질 거고요. 네네. 어, 일단 전반적인 답변은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는 연초에는 좀 내려놓고 개별 종목 네네. 이슈에 집중하자였는데 네네.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가 영향받는 거 없을까요? 어, 제가 중국 관련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 지금 1분기에 좀 준비를 잘 하셔야 어, 중장기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는 어, 시향적인 부분은. 어, 2월, 3월 달이 굉장히 좀 리스크한 구간이다. 그래서, 어, 하지만 지금 중국 쪽이나 신흥국 쪽, 그러니까 환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환율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ETF 펀드 자금 자체가, 자체가 지금 중국하고 신흥국 쪽에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이런 중기적인 이런 패시브 자금 같은 큰 자금 같은 경우는 중기 전략으로 이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 제가 볼 때는 뭐 금리 인상이 3월에 이후에 시행을 하더라도 어 이런 부분은 어 달러가 단기적으로는 강세 국면에 있겠지만, 거기가 어쨌든 달러도 피크아 구간이 올수 있다. 그렇게 되면 큰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성장 국면에 있는 중국 쪽, 밸류 콜이 올수 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2950포인트를 깨지더라도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좀 돌발 변수, 가장 지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은 네. 어, 만약에 이런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의 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후지산에 대한 그런 폭발 위험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그게 뭐 그거는 제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하고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뭐 미중하고 뭐 러시아 뭐 이런 리스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시장에서 알고 있는 부분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리스크가 아니고 돌발 변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로 2950포인트 전후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주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 상황은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네네. 조금 여건이 나아질 것이고 일단 네네. 뭐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 좀 지나고 난다면 나름의 수급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어, 그런 시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세부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쪽 섹터로 좀 압축을 해봐야 될까요? 어뭐 시장의 전체적인 주도주는 말씀. 반도체하고 자동차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지수가 내려올 때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판 쪽 그죠? 기판 쪽하고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는 딱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비미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쪽하고 후공정. 제일 나중에 움직였던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추천 드렸던 시그네이티스 뭐 이런 부분하고 지금 기판 쪽이 어쨌든 이세 가지가 가장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빠질 때는 이런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내가 뭐 시장에 소외된 종목군으로도 제가 벤치마크로 지금 오늘 업종을 조선 쪽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조선 관련돼서 HSD 엔진, 예, 이런 HSD 부분은. 네, 조선 네. 쪽은 올해가 아마 턴어라운드 되는 재무제표상, 흑자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외로외국인들 어,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마진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현재 1월 어, 어닝 시즌이 확인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밸류 콜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으로 어, 이쪽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조선 기자재 쪽 조선 섹터 이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은 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ASR 종목군들 한번 열어볼게요. 어, 지난해 빛나게 해줬던 종목들입니다. 돌파매매. 10월 19일 플리토 101% 최고가 기준 수익률 기록했고요. 신테카바이오 73%, 뉴프렉스 75%, 시그네틱스 연말 종목이었습니다. 30.5% 수익률을 나타냈죠. 어이 중에서 그래도 박중현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내 마음의 종목이었던 게 뭐였어요? 아, 아 제가 사실 어 지금 거의 3 개월 딱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시장이 어려울 걸 알고서 사실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미크론도 발생하고 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음.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는 제가 어 이런 타이밍을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맞아요.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그저께도 어, 어, 뭐 제가 추가적인 반등을 줄수 있는 후발주로, 어, 그, 뭐, 뭐죠? 그, 심텍심텍심텍심텍가 심택, 심택, 바이오요? 심코 홀딩스를. 아, <laughs> 아, 저, 아, 그또 죄송스러운 게 제가 전달력이 많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또그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더라고해서 아. 제가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많이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반도체 쪽으로 가장 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 사실 저희와 반도체 섹터나 좀 세세적인 종목까지도 저희와 계속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주셨고 그 시황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애청해 주고 계시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워낙 긴장하시면서 어 항상 방송 끝나면 좀 자책하시거든요. 아, 내가 오늘 또 긴장해서 제대로 전달을 못 했다고 아쉬워하시는데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장과 수익을 내주시면 됩니다. 말은 제가 잘하면 되는 거고요. 아, AS 살짝 해볼게요. 플리토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도 많은 분들이 AS 요청이 들어와서 보유자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각요두 종목만 해주세요. 네, 일단 플리토 같은 경우 제가 어, 성장주 중에 어, 유일하게 어, 솔루션 어, 번역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고 카카오 엔터와 밀접한 좀 연관성이 있다해서 어, 카카오 엔터까지. 상장일까지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현재, 어, 차트를 보시면 1 0월 말일에, 30일에 어느 정도 좀 거래, 거래량 거래 없는 이런 음봉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볼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어, 좀 카카오 엔터까지 상장일까지 좀 보유하셔도 되고, 어, 4만 4천원 만약에 이하로 기회를 준다 그러면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플립도 얘기해 주셨고, 신테카 바이오는요? 신테카 바이오도 제가 어, 메가 트렌드로 AI에 대한 부분을 키워드로 제시해 드리면서, 어, 동사는 기술력으로 보시더라도, 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AI에 AI 관련된 플랫폼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인데, 목표가 제가 제시해 드렸던 2만 원대를 터치했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은 저는 목표가 어, 터치해서 일단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시장이 아마 3월에는 전통적으로 제약 파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1, 2월 중에 어느 정도 음. 수익 실현을 좀 완료를. 해 놓으신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네. 이런 월간 전략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겐 참고가 될 겁니다. 지금 뭐 애청자분들께서도 맞아요. 엄변보다는 실력입니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돌파 종목, 올해 첫 돌파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위원님이 추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일단 플리토의 후속주다라고 네. 소개를 해 주시네요. 에이트원을 네. 처음으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네. 어, 뭐, 이미 플리토는 많이 상승을 해서 제가 좀 준비한 종목은 에이트윈이라는 종목인데, 동사도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플리토가 하고 있는 그런 번역 솔루션 관련된 어, 기술력도 갖고 있고, 어, 제가 메가 트렌드로 이런 플랫폼 기업들, 메타버스, 이런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전과 좀 다른 트렌드가 네. 예전은 하드웨어가 시장에 대한 주도를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소프트웨어 단이 많아지면서 밸류, 밸류나 이런 어, 그 트렌드가 완전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하드웨어를 어, 증설하는 이런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단이 굉장히 커다 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솔루션 관련된 기술력 이 있는 기업들 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에이트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플랫폼 M O I M이라는 어, 플랫폼을 영, 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XR 솔루션 어, 여기에서 VR 어, 지금 메타버스 쪽은 VR 쪽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뉴플렉스도 어, 동일하게 이런 VR 관련된 어, 하드웨어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듯이 어, 에이트인 같은 경우 지금 국가, B2, B2B, 기업과 B2G, 이런 국방산업이나 이런 쪽도 지금 스마트 급, 국방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어 같이 사업을 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절을 좀 제시해 드리면은 네. 지금 현재 20선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00원에 대한 돌파 가격, 그리고 전저점 부근인 1 7 0 0원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어 지수가 조정이 와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2,600원 당요 2,600원대는 한 번은 어올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2,600원 650원을 이 구간을 어, 밴드 상단 부분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해 드리고 만약에 눌림목이 왔을 때 이런 종목은 좀 모아가자.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A21 이야기해 주셨어요. 플리토의 후속주라고 소개를 해 주시면서 가격 라인까지 설정을 해 주셨네요. 2600원의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주셨고, 어, 돌파하게 된다면 저희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한컴 MDS입니다. 음, 어, 121선 예쁘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난해 흐름을 보면. 한컴 MDS 좀 제가 좀어 약간 중대형주 단에서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직면제 지금, 현재 지금 어 동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인데 동사가 사업을 또그 A, A L O T 좀 어렵긴 한데 이게 합성어로 AI하고 사물인터넷을좀 합성한 그런 신조어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사업도 가시아 구간이 2005년에 어, 일단 나온다.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동일하게 이런 자동화, 어, 자동화에 대한 메가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도 여,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듯이, 이런 자동화 솔루션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어, 패턴 자체가, 어, 상승 이후 조정, 상승 이후 조정. 그래서 현재 구간이 다시 패턴상 상단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하로 좀, 어, 모아주시고, 단기적으로 3만원대,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이 전저점인 22,500원을 손절가,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며 손절 라인을 정해드리고, 한컴 MDS를, 어, 단기적인 전략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 라인을 그러면 3만 2천 원 목표가 제시하시는 거 맞아요? 저희한테 확인 주신 게?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패턴 이 상당 상당 영역인 3만 2천 원대가 어, 매물대니까 3만 1,500 원에서 3만 2천 원 라인 오게 되면은 단기적인 매도 분할 매도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 이원 그리고 한컴 MDS 올해 첫 돌파 매매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또, 앞으로의 수익률, 그리고 혹시나 이 조금 덜 가는 종목들이 있더라도 저희 계속해서 AS에 나갈 거니까요. 시청자분들도 계속 박종현 어드바이저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에도 함께 하시면서 저희 각 종목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올해 새첫 시간이었습니다. 주식명가 인 t 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돌파매매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